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4월, 새학기의 설렘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다가오는 중간고사는 벚꽃의 화사함과 대비되어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지도 모른다. 내가 교사가 되고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치렀을 때였다. 당시 나는 고3 학생들에게 지구과학 2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출제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상황에다가 학교에는 상호 검토를 해주실 분도 부족했던 터였다. 그 학교는 지역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기로 유명한 학교였는데 학생들의 수준에는 중간고사 문제가 너무 쉬웠는지 만점자가 20명이 넘었다. 선택 과목이라 전체 수강생이 적어 1등급은 5명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남학생 반에 가면 선생님 여자애들이 문제가 너무 쉽다고 욕해요 하고 여학생 반에 가면 선생님 남자애들이 문제가 너무 쉽다고 욕해요 하는 얘기를 해댔다. 나도 아직 철들기가 전이었는지 저런 얘기를 몇 번이나 듣자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오냐 그래 너희가 얼마나 지구과학을 잘하나 보자 하고 벼르다가 기말고사는 아주 어렵게 출제해버리고 말았다. 결국 기말고사는 만점이 없었고 중간고사 및 수행평가와 합산하니 등급을 구분하는데 문제없이 등수가 나누어졌다. 하지만 기말고사를 치는 날 우는 학생들을 여럿 만났다. 이런 점수는 처음이라며 우는 학생도 있었고 이제 나와는 말도 안 하겠다는 녀석도 있었다. 겉으로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자기 점수에 실망한 표정도 많이 보였다. 아차 싶었다. 내가 행정적으로 등급을 깔끔하게 나누고 내 자존심을 지킬 생각만 한 것이 아닐까? 아이들이 공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시험을 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재미를 내가 뺏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들었다. 학교에서 시험이란 걸 왜 보는 걸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었다. 다행히도 3학년 2학기 시험은 아이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시험이라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지금도 벚꽃을 보면 그때 생각이 떠오르곤 한다. 오늘은 그때 내가 낸 시험을 봤던 제자를 찾아가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나와 같은 과에 후배로 입학한 이 아이는 벌써 대학교 졸업반이 되어 교생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때 시험을 보고 울었던 녀석들도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새내기 교사였던 내 부족한 행동이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지는 않기를, 나보다 더 훌륭한 어른이 되어주기를 바라본다.